제 꿈이 대체에너지개발연구원인데, 대체에너지개발연구원은 없던 에너지를 새로 만들어내는 직업이기 때문에 창의력도 필요로 하고, 또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할수 있는 하나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됐고, 하나고등학교는 경제나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부가리가 있는 학교이고, 또 경제 경영 디플로마 같은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나 또 매 학기마다 경제 수업을 필수로 듣게 하는 학교였기 때문에 경제학자라는 저의 꿈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충실하고 또 교과서 프린트 꼼꼼히 봤으면 좋겠고요. 입시를 준비할 때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자기 꿈을 정해놓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미리 자기 꿈이 뭔지 좀 정해놓고 또그 꿈에 맞는 활동들, 다양한 활동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라는 목표를 일찍부터 세워서 학교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준비하는 것을 권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수학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오답노트를 작성하고 선생님에게 명쾌한 설명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수학 공부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신 관리를 해주셔서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수학과 영어에 대한 기초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요.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소서를 쓸때 저의 특징과 장점 같은 것을 잘 녹여낼 수 있는 글을 쓸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저는 이 올림피아다원의 SDLC라는 자기소개서 준비 프로그램이 정말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자기소개서를 써가면서 면접 준비도 하고, 그런 준비 과정이 제가 상상고를 붙게 해주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좀 막막했고, 또 성적도 입시 준비랑 같이 하다 보니까 성적도 떨어져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 그때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랑도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좀 위로를 받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고에 합격한 나를 생각하면서 자극을 받아서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고등학교에 갈수 있을까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도 있고, 제가 확실한 목표와 꿈을 가지면은 앞으로 제 꿈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진 다음부터 좀 마음을 잡고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고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움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속썩인 거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 끝까지 도와주셔서 제가 하나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받은 가르침을 통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제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학생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모든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올림피아드 되면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선생님들의 수업을 듣고 여기서 공부하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제가 막 입시 때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엄마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 했는데, 그거 다 이해해 주시고, 또 학원에 맨날 바래다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엄마 아빠 걱정 안 하게 열심히 하고 또 건강도 챙기면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중학교 3년 동안 뒷바라지 해주시고 굉장히 옆에서도 제가 힘든 때마다 많이 도와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3년간 있을 상상고 생활 정말 재밌게 하고 기숙사에서 엄마 걱정 안 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게. 3년 뒤에 또 이렇게 대학교 갈때 이런 영상 또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사랑합니다.